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제자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열두 이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열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세우셨을까? 정말 고개가 갸뚱거릴 정도로 정말 볼품없는 실수투성이, 뭐 그 성격 급한 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거기에다가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역사 앞에서도 그걸 많이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믿음은 어찌 그렇게 더디 자라는지, 그야말로 완행열차라. 그런데 평범하기 그지없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서 3년을 지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삼위 하나님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영적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두가 다 미션을 충실하게 생을 걸고 헌신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의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제자의 선택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지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배경들, 우리의 모습들, 정말 환경을 볼 때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아멘. 예수님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절대 그 제자로 이제는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지요. 영계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영적 이 가슴 속의 정체성이 신비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어떻게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요? 이것이 탁 각인된 사람은 주일 성수하지요. 주일날 딴데뭐 어려 결혼식이 있어서 뭐 동창회가 있어서 놀러 가기 위해서 그거 안 하지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주일을 성수하지요. 그리고 그래서 절대 제자는 맡겨주신 사명 직분에 충실하지요. 그래서 절대 제자니까 충실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지요. 헌금 생활 아까워서 못 드리고 드렸다 말았다 갈등하지 않지요. 십일조 기준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 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행동 하나하나가 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또 이렇게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천냥지사 바뀝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스타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 이런
참 비참한 일만큼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보내졌어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가 가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갑니다. 우리 본향 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사도라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분명히 1절에서는 열두 제자라고 표현해놓고 2절에 와서는 사도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뭐요? 제자에서 사도로. 제자에서 사도로 영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시간표예요. 제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는 무슨 뜻이냐? 배우는 자, 익히는 자, 이게 제자예요. 배우는 자, 익히는 자. 그래서 제자 그 말은 배운다. 제자는 뭐 팔로우미 따로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이 훈련 개념이죠. 왜 따라갑니까? 훈련 받으려고.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라다닌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제자 개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이제 훈련 다 끝났어. 훈련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파송을 받는 파송. 이제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예요. 자,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열두 제자를 제안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열두 제자 외에도 사도라고 칭한 사람이 많아요. 바울도 원래 열두 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칭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았어. 이 외에도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있습니다. 야고보도 사도라, 바나바도 사도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라.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 12명 이외에도 사도라고 많이 불렀어. 무슨 말입니까? 이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뭐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라 그래서.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에, 다시 말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 복음을 증거, 프리칭하는 자, 티칭,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사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 자를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도 뭐요? 영적 사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영적 사도 의식.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 하면 사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창세기 3장 속으로 보냄을 받은 영적 사도라는 정체성.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나는 자식 때문에, 나는 직장이, 나는 사업이, 이 세상적인 이 모든 서론적인 눈에 보이는 걸, 이건 다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매이지 말고 너 정체성 해보게라. 너가 누구냐? 예수의 절대 제자로 이제는 사도의 이제는 사명 받은 거 아니냐? 어떤 상황 속에 심지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도 내가 실수해가 감옥 가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감옥 가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 그곳에서 사도의 사명 감당해라. 그런 사람 많아요. 잘못해서 교도소 가고 전도사 많다고 병이 걸렸다. 병 걸려 가지고도 병이 들었는데도 막 그 병원에서 복음을 증거해. 이저 체코의 그로리아 이 코로나 19에 이 걸려 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 막 있으면서 계속 복음 전개했다고 네트워크 오더라고. 병원에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가도 그곳에서 사도로 못 말리는 거지요. 뭐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장세기 3장 속에 보냄받은 나는 영적 사도의 사명을 가졌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 절대 제자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저주는 전도자입니다.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여기서 내 보낸다 내 보낸다 어느 쪽으로 말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대리로 파견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낸다 내가 갈 거 네가 대신 가라 대리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정권 대사로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받았으면 복음 깨달았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방인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 성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말은 전부 시간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밝혔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확산되어 갔음을 보여줄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부터 하신 이유를 우리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위부터 돌아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위부터 여러분 먼저 주위를 살펴봐라. 지금도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로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고통받는 가족 있지 않냐? 너희들 안 믿는 불신 가족 친척 지인들 동기들 있지 않냐.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처럼 목점 양까지 지금도 기진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세상사계 창세기 3장 10장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저들 돈 몇 푼 때문에 원수 맺고 있는 저들 자리 싸움에 피 튀기 하는 저들 그들을 봐라.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말로 종교생활에 지들려서 종교생활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자기가 힘쓰고 막 이를 쓰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 종교 그런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의 이 영생의 감격 이 복음의 기쁨 모르고 눌려있는 저들을 다 해방시켜줘라. 그런 말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직장에 같이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얼보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끝으로는 멀쩡한데 지금 내면에 엉망진창인데 살리다는 소리 하는데 복음 전개해봐라. 그렇게 갈급해서 지금 집에서 피튀기 싸우고 직장에 와서 앉아있고 내면에 많은 갈등들 하고 있는데 죽을 맛인데 그 불신 영혼이 옆에 있는데도 복음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잘 돼가시고 우리 딸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소원 이전에 하나님 소원 좀 들어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 나라와 그 영혼군입니다. 영혼군 순수가 있다 순수가 기도응답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습니까?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요. 왜 응답 못 받아요?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뭐 영혼구원이요. 부신 영혼이 옆에 붙여놨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뭐 믿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만 믿어.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너 곁에 있는 너가 아는 너 집안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 눈이 열려야 세계 선교도 제대로 한다는 얘기지요. 세계 선교. 어? 여러분 우리가 해외 캠프 가면 어때요? 해외 캠프 가면 그 현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막 신나게 하지요. 현지 말을 잘하면 잘하는데 그 말 못하면 손가락으로 해요. 손가락으로. 태국 가서 캠프하는 거 보면 전부 손가락으로. 영점 몇이 안 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래. 뭐 성령이 이래도 역사할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 포럼 들어보면 캠프 끝나고 포럼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말이 안 돼가지고 캠프 와보니까 답답한데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많은 사람의 복음 전개했을 텐데 그러고 있다. 한국은 또 뻥이야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 한국 가면 내가 정말로 말 한국말로 내가 신나게 내가 자유롭게 복음 전거할 것입니다 해놓고 오면 또 뻥이라고. 자, 우리가 2020년 시작되면서 1인 1교회화 운동을 그렇게 펼쳐나갔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을 교회화 시킵시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19가 확 닥쳐가지고 대면이 안 되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주춤했는데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이제 1단계로 내려왔어요. 이번 주부터 1단계 내려와서 두 달 동안 이 미션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말이지 뭐냐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막 영접식이고 온라인 통해서 그냥 인도하고 대단해요 우리 청년들. 어? 이런 열정 가지고 이제는 대면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더 열정.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요 이제 이번 이후로 한번 주변을 한번 훑어보세요. 내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가? 갈급한 영혼이 없는가? 방황하는 영혼 자기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능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될 텐데 자기 인생 자기가 사니 얼마나 불신자 힘듭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 줍니다.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그래 알았다 가가지고 막 창으로 팍팍 찔려가지고 그 불신하게 만드는 그 허감들을 다 쫓아내 버려요. 그 내가 물어봤다. 내가 귀신 쫓아내고 물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재정이 차리지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막 천사들이 왔고요 나를 막 팍팍 찔러서 아파가지고요 내 속에 허감이 시커멓게 싹 나갔습니다 그러더라. 아 그렇구나.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냥 막 상대 불신하게 만드는 그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구나. 그런데 처음 하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신, 그 불신을 확 쫓아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금방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허감 권세가 꺾이게 돼 있다. 자, 7절, 8절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어? 이게 이 참 복음의 진리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말씀 따라 순종 가면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가 무슨 말이냐?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가치가 돈으로 환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걸 선물로 주었다. 선물. 너희가 영생 받은 거 절대 노력 아니야.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무 귀한 영원한 생명. 내 힘과 내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뭐요? 늘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감사 내 맘에 아멘.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 영생 얻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옥에 가서도 바울이 영생 얻은 거 하나 때문에 다 찬양 부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찬양 부르고, 손해 좀 봐도 찬양 부르고, 욕을 얻어먹어도 찬양 부르고, 내게 영원한 생. 그래서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늘 암송했어요. 또 증거를 이것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영생이 있는데 아직 뭐 이런 거 넘어설 수 있어. 아멘.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은 전부 감사로도 바뀌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삶의 현장에서 뭐요?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복음만 증거하면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우리는 증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참 좋은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놀이터로 놀러를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보니까 자기 옆집 아저씨 대학 교수인 옆집 아저씨가 정원에한테 책을 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고 갔어요. 지옥 가요 하고 말 던지고 그냥 놀이터로 가버렸는데 이 교수가 책을 보려니까 책이 안 보여 이제. 자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뭔 소리? 책 때문에 소리. 책을 읽을 책이 묵상이야. 책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그날 밤에 그날 집에 왔는데 밥맛도 없어. 밤에 잤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게 지금 며칠 동안 잠이 안 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지옥. 이 소리가 자꾸 들려. 할 수 없이 며칠이 지나 그 동네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 그래요. 간단하네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 주신 명령 따라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이단들의 반상 얼마나 많아요. 쉐르크 하소스의 이상구 박사가 나왔다고. 이상구 박사가 35년을 안식교 다니면서 막 우리나라 와서도 뭐 엔돌핀 가지고 엔돌핀은 단어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뭐 미국에서 의사로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한국 와서 막 엔돌핀 가지고 이 사람이 35년을 안식교 다니다가 이게 뻥이구나 아이구나 이래갖고 완전히 빠져나와 지금 우리 개신교 온 지 3년 됐어요. 지금 남양주에 개척해가 있고 저 속초에 암환자 중심으로 요양원 처리했는데 새롭게 와서 나온 걸 내가 봤다니까. 안식교 간 것도 그래.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막 그 뭐 이상한 통일교 빠지고 자기가 볼 때는 이상한 성경이 너무 엉터리야. 너무 쓰레기통 집어넣었대. 그렇게 안 믿었는데 의사대 미국에서 유명 의사로 병원에 있는데 어느 목사가 와서 예수 믿 성경을 주고 이걸 보고 예수 믿을 미쳤나. 가져가세요. 이게 쓰레기통 집 넣는데 아이고 시간 남아 일어나 보세요. 그래 저 던져놨는데 어느 날 벤즈 타고 돼요. 이 막 LA 막 최고 좋은 그 부자 동네에서 그냥 요트 타고 자기 자가용 요트 자가용 막 벤즈가 몇 대 되고 이렇게 잘 나갈 때인데 갑자기 뭐가 왔냐. 어, 운전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공항점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저 처가 쪽에 부처님 부적을 의사가 이 부적 넣는다고 쪽팔리는데 얼마나 그래도 할 수 부적은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부적을 지갑 넣어 다니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딱 자기가 30분 기도했다. 하나님이 가상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거기 이 성경이 눈에 확 뚫으면서 믿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믿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어 제대로 믿으려 하니까 완벽하게 믿으려 하니까 자기 볼 때는 안식일 또 토요일이고 성경 뭐 성경도 아니고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하는데 개신교 가보니까 막 근데 도나스도 먹고 막 떼먹을 다 주워 먹으니까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이 개신교 이거 안식교 목사님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정확한 성경대로 막 안식교 뭐 먹지 마라 안 먹고 토요일 지키고 야 이게 진짜다 그렇게 믿었는데 35년 동안 죽으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구원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지 그것도. 뭐 지금 와서 이제 거기 같이 빠져나온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다는데 남양주에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이 말한 복음을 제대로 믿고 나니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 안식금 때가 그 부잣집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렇게 사람 바뀌어 보니까 마누라 도망가 자식들 다 집 다 깨져 버렸어. 새로 장가갔어. 너무 행복한 사람 살기 때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하셔서 나왔지. 여러분요 세상에 사상에 이런 가짜 엉터리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모든 거 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한마디 한 게 계약 교수를 바뀌어버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멋있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멋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멋진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당한 전도자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자의 모든 것을 모여 책임져 주신다는 것.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 책임져 버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염려 걱정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그럴 소지가 큽니다.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와 이제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이렇게 끼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유명한 미국의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 이 미래에 대해서 단지 낙관적인 희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고 최적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영적인 삶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다양한 역경과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눈만 뜨면 찾아옵니다. 문제와 사건은.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참된 믿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아무리 날고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AD, BC,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속에 지금 있다니까요. 믿거나 안 믿거나.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크고 작고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기 노래가 된 게 뭐 돼요? 다 바벨탑이요. 죽으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그게 반석이지. 영원하지. 전혀 두려움이 없지.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드림을 거꾸로 드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드림 당해도 안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환경에 쓰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에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5절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에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에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전도자로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자로서 당당하라는 얘기, 당당하라는 얘기, 당당해라는 얘기요. 빌빌하지 말라는 얘기요. 전도자는 주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전도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축복권이 있다고. 축복을 빌면 그대로도 안 빌면 그대로 또 임해요. 축복은 축복, 저주는 저주. 아시겠어요? 이런 권이 있다고요. 그리고 평안을 빚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 언약 잡고 나면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간다니까요. 나 귀신 무신양을 쫓아내서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전도자의 이 전도자 사도 바울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배우지 못한 자 같은데 천국 비밀을 맡은 자라. 이런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살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요, 전도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너끼리 있어, 너끼리. 너끼리 싸움하고, 너끼리 쌀이 싸움하고, 너끼리서 왜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 내 새끼 뺏어가지 마. 그래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제일 안 합니다. 다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전도는 모든 축복이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고. 종합축복 하세요. 종합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제가 전도하기 전에는요, 전도를 모를 때는요, 난 모태신앙 아닙니까? 나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 3년 동안 또 방언하고요. 군대 3년 동안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요. 그 군대 3년 그래 잘 못하거든요. 군대 가면 다. 믿음 좋아 보여도 나가면 다, 그거 가면 다 퍼 마시고 퍼 피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성령 충만, 방언 방서 3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요.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못해지나요. 왜 가정예배 드렸는데? 가난하지요. 질병이죠. 매일 불평, 원망 많지요. 열등 없이, 비교 없이. 불신자보다 더 못했다니까. 더 못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 열등 없이 찌들어져가. 뭐 사람들 앞에 섭니까? 상상도 못해. 그런데 졸지에 내가 이 교회에서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총무가 그래요. 총무 이재호 집사라고. 회장님, 예, 버스 전도합시다. 버스는 어떻게 해요? 아, 네, 따라오면 됩니다. 해운대 출발 충무용 따라오는 39번 40번 자석버스. 자석버스 표 딱 그려가 딱 서 지가 하더라.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야, 그 친구 원래 얼굴도 시커먼 데다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체질이요. 그 친구는 나는 얼굴이 희가지고 빨갰다가 노랬다가 파랬다가 하더니 표가 나요. 표가 이 친구는 표가 안 나. 시큼해가지고 원래 표가 시큼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야, 몇 정을 하든 내복 해보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했잖아요. 억지로 성경 여러분 돌려고
자, 이걸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전도하죠. 유치장 가면 또 촥 재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하죠. 나 억지로, 부닥불 억지로, 억지로, 전부 억지로 시작했어. 그런데 말이요. 자, 이 교회 헌신도 그랬습니다. 그냥 올인 안 하면 교회 영적 지각변동 안 일어나. 부엉, 아이고. 대강해가 될 줄 알아. 사단이요. 콘크리트로 딱 묶어놨어요. 꼼짝 마라. 너희 구서, 너 부서들. 그냥 너끼리 있어. 캬, 묶어놨어요. 콘크리트 5m 두께로. 이야. 이걸 뚫어가지고 부흥시키려 했는데, 이 사단이 꼼짝 못해. 다 묶어라. 이 콘크리트 다 터쳐놨다니까, 교회들 말.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목사님이 고등부 5년 동안 150명인데, 자, 이제 장로님도 신학교 갔으니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갑자기 1월 첫 주일날, 신학교 2학년 때, 신학당 2학년 때 갑자기 그걸 막게 된 기도를 딱 하는데 5m 두께를 다 막아놨더라. 이야, 이거 어떻게 뚫으려나. 콘크리트 5m면 엄청나거든. 이거를 기도한 여러분, 영적 싸움,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걸 다 박살내버려. 개념을 깨서 부산대 교수, 약사대 5명, 엘리트들, 수용로 엘리트들 다 있는 그 현장이에요. 완전히 그냥 기도로 박살내버려. 150명이 3월달에 350명, 6월달에 9월달에 950명. 그 해에, 한 해에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전도사를 배치 다 됐어. 세부가 생겼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요, 이 무능한 내가 하나님 앞에요, 전도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치유, 내가. 내가 치유되면서 창조적 지혜를 준 다른 걸 잘 못해도 막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막 영혼구원에 대해서 이 쫙 열리 서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거 전도, 전도. 제일 싫어하는 전도. 제일 듣기 싫은 전도. 제일 부담되는 전도. 제일 힘든 전도. 부흥이 무슨 뭐, 에 장난입니까? 평생 100명 데리고 목회 끝나는 목사들 많아요. 300명, 500명 성공한 겁니다. 그거 영적 싸움 처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싸움을 다 박살냈더니 교회가 확 붕이 300명, 400명이 되는 교회가 5,000명으로. 근데 신학교 할 때 5,000명. 하나님이 그냥 내가 신학 갈 줄 알았어요. 내가 목회할 줄 알았냐고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피로를 다. 야,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구나. 따라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생명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 축복 받고, 그거 안 받으면 내게라 상급이라. 받아도 내게 상급, 안 받아도 상급. 이래도 상급, 저래도 상급이야. 그냥 성령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전했는데 상대가 거부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내게 돌아오게 돼요. 축복으로. 전부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따라서 무조건 축복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뜻대로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돼요. 빌빌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전도하기 전에는 빌빌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난 이유는요, 당당했어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7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 막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죠. 옛말에 이런 유세 부린다 이런 말이 있죠. 유세 부린다. 문자적으로는요,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거나 과장된 행동하는 거예요. 유세 부린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 유서 통해서. 유서. 유서가 뭐냐? 임금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임금이 군사권을 가지고 관찰사나 절도사에게 내리는 명령서를 유서라 그래요. 유서. 죽을 때 유서가 아니고 그 유서를 보냅니다. 그 유서를, 그것을 넣은 통을 유서통이라. 그래가지고 이 재밌는 것은요, 유서통을 메고 가는 사람에게, 사람 가는 길에 길을 막았다. 유서통을 메고 가는 사람을 방해했다. 그러면 삼족을 매려버리는 법이 있었어요. 삼족을 다 매려버려. 왜냐? 유서통을 맨 사람은 왕 대신에 가는 겁니다. 왕 대신 가다 그 사람을 방해하면 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수통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했어요. 왕이 유수통을 메고 간다. 그렇게 당당하게 막 그냥 목에 힘주고 가니까 유세 부린다.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인 여러분, 영적으로 유세를 부릴 정도로 당당하시 바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 어떻게 내 자신이 있어? 왜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쳐?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어? 그게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이 눈치나 슬슬 보고 빌빌하고. 그거 아니에요. 금방지라 그 말입니까? 허술치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절대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저는요, 이 복음 깨닫고 정말로 전도하면서 깨달은 이 복음 통해서 그 이후로는요, 사람 눈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나는 게 없더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요.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말하지, 뭐 장로 눈치나 보고 돈 많은 사람 눈치나 보고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성인도 못 받아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칭할 때 사정 없이 해야 되고 티칭할 때 사정 없이 해야 되고. 아멘. 뭐 사람 눈치를 보는 게 하나님 눈치만 보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 두려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당당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후츠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인데 뻔뻔스럽다, 자신감이 넘친다, 당돌하다 그런 뜻입니다. 후츠파. 이 후츠파는 유대인 고유의 도전 정신을 말하는데 당돌하면서도 저돌적인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후츠파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특유의 창조적 발상, 자신감, 이 긍정적 태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후츠파 정신이 이스라엘 창조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뭐요? 영적 후추파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 후추파 정신. 문제와 사건 닥치면 후들들 떨지 말고 영적으로 후추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영적 사도로서의 이 당당한 정체성, 언약적 도전을 계속하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삶이 인생 작품이 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 해답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자에서 교인으로, 교인에서 제자로, 제자로서 이제는 사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후처파 영적 정신으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확신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